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비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직장인으로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그 공부 시간 확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그냥 4년제 지잡대를 나왔고요. 과는 중국어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토익 점수는 700점대였고, 한국사 1급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좀 전에 수능을 봤었었는데, 그때 저의 등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국어는 좀 부끄럽지만 4등급, 그리고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1급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플래너와 저의 손글씨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 이게 제가 2년 동안 수험생활을 하면서 썼던 저의 플래너입니다. 요게 이제 2022년 작년도에 작성을 했던 거고, 이게 올해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그냥 보여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한달 목표를 좀 적고, 한달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직장인 수험생으로서 꼭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친구와의 약속은 절대 잡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실,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았어요. 친구를 솔직히 만나게 되면은, 저희가 돈도 쓰고, 시간도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친구한테, 나 사실 공무원 준비를 한다, 해야 한다. 그래서 만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만들면, 친구들이 사실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정말 자발적, 왕따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공부 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 나는 날 무조건 공부만 하시는 겁니다. 저희에겐 취미생활, 뭐 어디 참여할 시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공부. 남는 시간은 다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근 2년을 살았습니다. 진짜 눈물이 날 만큼 괴로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단. 제일 중요해요. 회사에 그 누구에게도 되기 전까지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밀이에요. 그 이유는 어느 누구든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알게 되면은 다 소문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비밀로 하는 것을 엄수 드립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고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짜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어플 공부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플을 이용하시는 건데 제가 공단기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선제 국어 그리고 동기 영어 복화 이게 있었고 그리고 행법 써니 행법에 인강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때 저는 넉넉하게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전철 이동 시간이 순 1시간이었고 그 시간 동안 선제 국어랑 써니 행정법을 그 강의를 몇 개를 풀어야겠다. 몇 개를 봐야겠다. 정해서 했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뭐 전철역까지 걸어가시거나 아니면 역에서 또 회사에 가시거나 할때그 시간이 비어요. 그러면 우린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 복화를 듣습니다. 영어 듣기. 영어 듣기가 정말로 중요해요. 영어를 몰라도 그냥 들으세요. 듣다 보면 귀가 트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게 외우기 정말 쉬운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영어 단어가, 공무원 영어 단어가 조금, 좀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을 했어요.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영어 단어 그 복화 어플로 하나씩 이제 보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유튜브 이런 거, 유튜브 금지. 단어 공부. 아니면은 선제 국어 같은 경우는 한자나 사자성어 같은 거 보면서 점심시간을 뭐 채울 정도로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해야 직장인들은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혹시 이제 1인 식사를 하시게 되시거나 아니 집에서는 솔직히 가족들이 준비하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따로 밥을 먹겠다. 나는 이런 공부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하면서 점심시간도 틈틈이 이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휴무 날 보통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근무 날은 최소 2, 3시간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짜잔! 저의 수험 기간은 2022년 7월 12일부터 2023년 6월 10일까지 거의 2년 정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기로 이 종이들을 다 열어서 보니까 제가 기본 인강을 휴무 때는 10강 정도 받고, 근무 날에는 3강 정도, 2, 3강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과목만 본건 아니었고, 사실 한국사는 1급이 있고 잘 알았기 때문에 한국사는 2배속, 그리고 나머지 네 과목은 한 1.5배속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듣고 사실 바로 복습을 해주는 게 좋은데 저는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인강의 진도를 최대한 다 빼고 그러고 나서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복습을. 근데 사실 그게 조금 비효율적이긴 했던 게, 제 생각엔 근무 날에, 만약에 이제 저는 좀 특수한 케이스여서 스케줄 근무를 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근무 날에 3강씩 보세요. 그러면 총 15강을 보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그 강에 대해서 휴무 날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책을 한 번씩 훑어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지 하면 좀더 휘발력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번 보니까 뭐 한국사 몇 개, 뭐 행정법 몇개 해가지고 한 과목만 계속 조지는 게 아니라 다섯 과목을 같이 돌려서 인강을 봤어요. 그래야지 좀더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그 기출은 제가 10월부터 풀기 시작했고 거의 1월까지 풀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을 풀고 인강을 바로 보고, 그리고 이제 복습을 바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 시험은 4월 2일이었는데, 제가 행정법을 이때 꽈라가에 맞았었어요. 모의고사를 2월, 3월 이렇게 넉넉히 잡고 하면은 기간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면접을 떨어지게 되고, 정말 슬펐죠? 10월까지 거의 탱자탱자 놀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하기 싫었고. 그리고 이제 2022년 작년 10월부터, 아, 그래도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이 계속 들어서 뭘까 하다가 행법을 제가 제일 못했거든요. 그래서 행법 인강을, 기본 인강을 다시 이론을 돌려보자 해서 근두 달,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 정도를 행정법 인강을 다 듣는 걸 목표라고 최대한 들었고, 12월까지는 그냥 행정법 기본 이론을 다지고 나머지 다섯 과목을 까먹지 않게 이론을 계속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왜냐 사실 이때는 친구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났어요, 사실. 놀지는 거의 놀았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의욕도 떨어지고 해서. 그때 좀 놀다가, 아, 이제 이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1월부터는 그냥 무조건 계속 다섯 과목을 총 복습을 했습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과목을 어떻게 하루에 한 개만 보셨어요? 아니면 세 개를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여기 적은 거 보면은, 근무 날은 사실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하프, 15분 정도 재놓고 한번 풀고, 그리고 나머지 인강 들어서, 영어 하프 풀고, 국어 하프 풀고, 인강 빨리 때리고, 자고. 그리고 휴문 날은 이제 솔직히 제가 영어나 한국사는 작년부터 공부를 해온 게 있어서 좀 쌓인 게 있었으면은, 행정법이나 행정학은 아무래도 전공 과목이 시험이 여러 개 나오니까, 휴문 날은 항상 행정법 기출, 행정학 기출 이두개 돌리고, 영어 하프는 항상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적으면 두 과목, 많으면 이제 세 과목까지 돌려, 세네 과목 한국사까지 보면서 돌려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2월은 무조건 모의고사를 공부를 했고, 저는 이제 시험 10일 전부터 다섯 과목을 다 요약 공부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행정법은 이거 오답노트, 그리고 행정학은 이거 여단아, 요거를 사서 이것만 돌렸어요. 10일 동안 거의 요거 돌리고, 기출에서 왜 내가 이걸 틀렸지? 라는 부분을 살짝 보고, 그리고 이런 모의고사 같은 게 있어요. 요런 문제집. 이거 풀고, 다 풀고 나서, 이게 틀렸던 것들만 시간 내가지고 보면서 전체적인, 요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한국사, 국어, 영어, 행정학은 사실 이번에 좀 망쳐서 알려드려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일단 제가 공부를 어떻게 시간을 확보해서 했는지를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나머지 네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 사실 저도 정말 밑바닥 노베이스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힘을 얻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모든 걸 여러분 다 끊어내시고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정말 모든 걸다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저의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보라트?